이시네요. 저는 그러면 일단은 저번에 한번 했나요? 안 했지 싶은데. 예고편. Coming soon. 구미주권 했구나. 구미주권 Coming soon 했죠. 그래서 구미도성중은 Coming soon 했고. 그래서 Coming soon 안 했는 것 같은데. 일단 니들은 커밍 순이 뭐냐? 아 이거 했네. 아, 다 했구나. 그리고 이제 참 니네는 안 했으니까 이제 커밍 순 하면은 너는 이제 오과에서 뭐 하냐?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거예요. 했어 안 했어? 학원에서 했어 안 했어? 했죠. 콜 AB 할 거예요. 학원에서 했어 안 했어?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과는 무거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육과는 뭐가 커밍 순이냐? 지각동사 데델로스 소 버즈 플라이 날고 있는 새들을 봤대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오케이. 이거 플라잉도 되고 투 플라이도 되지 그치? 아니요. 안 속네. 플라이는 되지.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한대요. Icarus was so excited that he forgot his father's warning. 이카루스가 뭐 했대? 너무 신이 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가 뭐 했다? 까먹었죠 뭐를? 아버지의 경고를. 그니까 태양과 너무 낮게 너무 낮게 날면 내가 만든 날개에 습기가 차서 바다랑 가까이 있는데 습기가 차서 무거워서 추락하고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이랑 가까워서 뜨거워져서 날개에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는다라는 경고였죠. 사실 높이 올라갈수록 시원해집니다. 됐습니까? 물론 무슨 권 안에서? 대류권 안에서. 그렇죠.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몰라요? 아직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열합니다. 오케이. 그거 중3까지 안갈 건데. 뭐 이렇게 늦게 배워? 원래 중1 때 배우던 거. 중1 때 배우던데.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완료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to walk on earth 한대요. 족족 다 배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8과는 어휴! 간접 의문문이 나오네. 안 배웠죠. Please tell me how you found them. 제발 나한테 말해줘라. 뭐를? 네가 그것들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이거 직접 물어보면 뭐가 될까요? 너 그거 어떻게 찾았어? How did you find them? 하고 물음표죠. 이게 직접 목적어. 됐습니까? 별거 아니네, 간접 목적.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난 because of하고 because하고 내가 비교해 준적 있어, 없어? 있죠. 뭐안한게 없네. 다 했다, 야. 니네 이해하겠구나. 됐습니까? 간접 의문 빼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얘기했다시피 뭐 그렇고요. 뭐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여기도 아까 얘들 것도 봤지만 문장의 형식이 매우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 여러분 다시 잠깐 보면 뭐 이거는 조건문이라 했어요. will 넣지 마라는 거. 만약 네가 그 이야기를 안다면 너는 그 이야기를 더잘뭐 하게 될 거다. 감상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as 이거 as 원급 as 얘는 뭐, 얘는 우리가 완전히 다뤘고요. 얘는 뭐, 완전히 다뤘다고 하긴 힘들지만, 뭐, 여러 번 만나본 적은 있는 거. 얼음처럼 차가운, as cold as ice. 원급 비교. as와 as 사이에 원급이 들어간다는 거. 뭐만큼. 그리고 첫 번째 as는 so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so cold as ice. 뭐, 그런 거고요. 육과는, 뭐, 수동태죠? This dish was cold. 그 다음에 뭐 어순 얘기했고요.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 했고. 그 다음에 7강법은 Add some bleach. 염색약, 아니 뭐 염색약이야. 표백제를 넣어라. To keep the water clear 하기 위해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그 다음에 얘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8번은 뭐 이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분나르가 쏘했다 뭐 하고 있는 뭐를 깨지고 있는
방얼음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 5형식에서 지각 동사일 때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사용될 수 있다. 크랙이나 크래킹.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또 5형식이죠. tell A to do. 군나르가 발토에게 계속하라 는 것을 말했다. 얘는 want A to do처럼 정상적인 구조인 5형식.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구요. 넌 너무 좀 부담되더라. 야. 메모리 많이 먹더라. 좀 꺼져. 자, 그래서 계속해서 형식에 대한 얘기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형식, 2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1형식은 누가다가 문장의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주, 동, 목, 보인데 그 중에 1형식은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최소한 동사는 있어야 됩니다. 동사가 있으면 주어도 보통 있죠. 이것만 있는 게 1형식이다. 나머지는 그럼 다 뭔지 서수, 아니 뭐 수식어라고 하는 거,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남아 있는 거. 나머지는 전부 수식어라고 하는 게 1형식이었다. 그리고 2형식은 뭐가 있는 경우, 보어가 있는 경우. 그 말을 의미로 얘기하면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것이다가 되거나 어떠니 되는 경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는 누굴까요? 바로 비동사겠죠. 그렇죠? 근데 손가락 올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나한테 하트 날렸어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뜻이 얼만큼 다른 경우? 얼만큼.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너는 개 같아 보인다? You look like a dog.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4형식이다? 2형식이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그래프 그려서 뭐 get 이런 것도 점점 변해간다. get 뒤에 어떤 시, 뭐 grow 뒤에 어떤 시, turn 뒤에 어떤 시도 마찬가지 2형식이고 마찬가지 보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A는 문장을 몇 형식인지 쓰라고 했는데 이거 끊어있게 해보고 나서 뭐 하란 말이죠. Babies sleep a lot. 누가 뭐 안 됩니까? 잔대죠. 그렇죠. a lot, 어찌. 그렇죠. 많이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많이 잔다는 얘기인 거고 a lot은 무슨 질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잔다고? 많이 잔다고. 어떻게 고맙다고? 고맙다고. 됐습니까? 뭐 a lot하고 a lot of의 차이는 많이 얘기했었죠. a lot of는 형용사죠. 뒤에 명사가 오니까. 어떤 물, 많은 물. 됐습니까? a lot은 어찌 많이 라고 했어 많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몇 형식이겠어? 1형식인 거죠. 됐습니까? 무순어가 없다. 고어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idea sounds impossible. 무슨 얘기예요? 그 생각은? 불가능하게 들린다. 야, 네가 한 말, 네가 한 말 불가능하게 들려? 불가능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사운드 대신에 내가 뭘 써도 똑같다는 얘기 하겠어? 그렇죠. The idea is impossible 해도 뜻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is impossible 하면 불가능하다가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몇 형식이다? 2형식이고 그래서 이 impossible을 보고 impossible을 보고 무슨 어라고 하는데 보호라고 하는데 보호는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다? 그렇죠. 명사하고 형용사 중에서 뭐예요? 형용사 보호죠. 어떠니 어떻다. 대신 뜻을 얼만큼 바꿔놨다? 이만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사, look, sound 이런 동사들을 모아놓고 지각 동사라 그러죠? 아니죠. 무슨 동사라 그래요? 그렇죠.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어때 들린다. 그래서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여기에 마치 우리말로는 무슨 시, 무슨 시 와야 될 것처럼 보인다. 부사가 와야 될 것처럼 해석이 된단 말이야. 불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하게 impossibly 겠죠. impossibly. 해석하면 그 생각은 불가능한 들린다야. 불가능하게 들린다야. 불가능하게 들린다죠. 그렇지만 우리말로 해석은 마치 부사 같지만 영어에서는 부사를 쓰면 안 되고 이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을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You look happily가 아니고 you look happy다. 그리고 you look happy도 마찬가지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남이나 할 건 좀 하자. 잘 하던 놈이 말이야. 언제 계약이야?
숙제를 얼마나 안 했길래 이 똥강아지야? 어? 여러분들 옛날 모습인가? 수고했습니다. 잘 가세요. 자민 오늘 거 잘 복습해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class begins at 3. 누가 뭐 한대요? 시작된다. Okay, at 3.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 When does it begin? When does it begin?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건 얘 부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부사가 맞네. 어쨌든 그러니까 당연히 몇 형식이겠다? 1형식이겠다. 됐습니까? 누가다. 핵심 구조 주목보. 주동목보를 보고 4대 주요 구성품이고 걔들에 따라서 몇 형식인지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주동목보는 주동밖에 없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runners are very fast. 누가 그 달리기 선수들이 어떻다? 매우 빠르다. 됐습니까? 당연히 몇 형식? 2형식이죠. 매우 빠른. 얘가 어떤 시죠? 어떤 시가 비동사 만나서 어떻다 했으니까 패스트가 보호인데 무슨 보호? 동영사 보호겠죠. 페리는 패스트를 꾸며줍니다. 어찌 빠른 매우 빠른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이 되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을 주동, 목포, 목은 없네요. 주동, 음포, 부사구 부사구를 수식어라고 한다 했죠. When, where, how, why. 오케이. 그래서 the sun rises in the east.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한다? 태양이 뜬다.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부사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un이 주어. rises가 당연히 동사. 국어문법에서는 동사란 말을 하지 않고 무슨 어라 그래요? 이걸 보고 무슨 격조서라 그럽니까? 그렇죠. 서술격 조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국어문법에서는 동사라고 하지 않고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문법의 서술어가 영어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서술어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네. 은는 이가를 보고 무슨 격조사라 그래? 네. 은는 이가. 나는 니가. 책상이. 주격 조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거 아니야. 그렇죠. 다가 서술격 조사면 은느니가는 직격 조사할 거 아니야. 그럼 을르에게는 목적격 조사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뭐 보어는 왜 없냐? 보어는 다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국어문법에서는 다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매우 빠르다. 됐습니까? 뭐 국어문법이랑 영어문법의 차이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보호라는 얘기를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호를 이해를 못해. 우리말엔 보호가 없기 때문에. 서술어만 존재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리 어떠다 될 때 부서가 온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her son became a teacher. 그래서 누가? 그녀의 아들이 뭐가 됐대요? 쌤이 됐대죠. 그녀의 아들은 쌤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became 대신에 뭘 써도 되냐? is를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녀의 아들이 선생님이 됐으면 그녀의 아들은 뭐다? 쌤이다. 그렇죠? 손가락도 올리고 이러겠죠. 됐습니까? 쟤한테 보낸 거야. 고마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고 얘는 동이고 얘는 뭔데? 보호인데. 그렇죠?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주어, 이거 뭐 주어를 주어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호라기보다는 주격 보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뭐를 가지고 만들었다? 명사를 가지고 만들었다. 것이 것이다. 된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2형식이 되고 위에 거는 1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My brother plays in the garden. 누가 뭐 한대요? My brother가 plays 한대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얘가 부사구겠죠. 오케이. 그래서 my brother가 주어, play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매정식이다, 일형식이다. Where does he play? He plays in the garden. 오케이. 정원에서 막 꽃을 막 밟으면서 놀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favorite sports are volleyball and basebal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랑 뭐래요? 배구랑 야구래죠. 희한하게 축구는 안 좋아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뭐 됐다, 것이 것이다. 되는 녀석을 보고 뭐라고 를 보고 보고 얘가 당연히 동사고 얘가 주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료는 마찬가지 아까처럼 명사 보고 이어오식 되고 그러니까 일단 계속해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나의 어머니가 바빠 보이길래 바쁘세요 했더니 바쁘대요. My mother looks busy.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그렇죠. 왜 이 형식이냐? 여기에다가 is를 넣어도 문장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My mother is busy, My mother looks busy 손가락 올리고 하트 날리고 있듯이 요만큼 다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호는 뭐를 재료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떠니 어떻다 인데 룩스로 바꿨기 때문에 어때 보인다. 그 다음에 이 음료는 단맛이 난대요. 그럼 뭐 이거 보니까 C는 다 똑같은 거 뭐 단맛이 난다 피곤하다고 느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 동사가 전부 다 무슨 동사라고 불릴 예정이야. 그렇죠. 감각동사 뒤에 무슨 C 동명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this drink tastes sweet 하면 얘 대신에 모습도 거의 똑같다. This drink is sweet.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형식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누가 그녀가 언제 어땠다 피곤했다. 시제는 그렇죠. 그래서 she가 뭐했다 felt 했다 어떤 tired. She felt tired after the exam. 펠트 대신에 뭐 써도 문장이 똑같은 의미야. She's tired at the exam. 그래서 자동으로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응용하기. 그래서 그의 가방이 그 의자 밑에 무슨 시제? 그렇죠. 그럼 그의 가방이 있다. His bag is where? Under the chair. 그렇죠. Under the chair. 그렇죠. His bag is under the chair. Where is his bag? Where is it? It is under the chair. 그래서 몇 형식? 2형식. 1형식이야? 2형식이야? 2형식. 그렇죠. 이게 만약에 2형식이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래야지 2형식일 거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동사, 아, 비동사 들어가면, 아, 수학 공식처럼, 아, 비동사 들어가면 이 형식. 이게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이건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어요? Where is it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형식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 무슨 시제? She looks happy. 그쵸. She looks happy. 그러면 looks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 이 형식.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사 형식. 3사 형식 정리해보면 일단 3형식부터 하면 3형식하고 4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렇죠. 목적어의 개수죠. 그렇죠. 동사가 8이 하나 달렸냐.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갖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서 팔이 두 개 달렸느냐.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냐. 목적어 한 개만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는 애들한테 그렇죠. 이 상자를 하나 딱 가져와. 그래서 상자에 밖에다가 상자 밖에다가 내 집은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 어?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는 거에다 집어넣을 건데 일단 뭐 이렇게 정리할 때 뭐 원해 줄거 뭐 쓰잖아. 그렇죠? 책 뭐 쓰잖아. 그래서 머리 그렇죠?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머리 그렇잖아. 그래서 좀 팔 달 두 개 달린 애들은 여기다 넣어줄까? 수여 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언 그래서 뭐 품행이 방정 맞고 그렇죠. 타의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꿀밤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여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여 동사를 만들고 그래서 give도 넣고 let's를 넣고 give도 넣고 give 앞에 보이네. 어 셀프도 넣고 let's도 넣고
had mobile tenant in the UK. That's the one. So, mobile phone, I got it. So, this is me, God. We will choose Pitch. Pitch, local. But the force of the world is also Bonded by. Bonded with the Bonded. Pay to. So, Bonded with the Bonded. Cat ADA, we want to look at people A. 그래서 네. 일단 뜻인 bring은 아까 들어봤잖아 그거야 bring 얘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놀이된 cook 얘기 cook before a cook 이제 바꿔놓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 뭐 얼마인데 가끔씩 프린트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할 수 있고 뭐 트렌드 없었어요? 네 이거 왜 이런지 알아요? 빨리 이게 서체가 빨려있습니다 아, 네 프린트 많이 실패해서 미쳐졌어요 그 해당 서체가 컴퓨터에 없으면 이거 어떤 거 프린트한테 잘 있는 건데 난 분명히 뭘 좋아하는 프린트인데 막 이렇게 나와 PDF 파일 프린트한테 하나만 있대 PDF 파일 만들 때 컴퓨터를 인베드 시켜야 되는데 인베드 안 시키는 거예요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아, 난 뭐, 옵션을. 특히 한글 파일 이런 얘기 많이 하네. 아래하고, 오렌지라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 해야 오브. 네. 그래서 오브 이제 1학년 때 한 개 있는데, 두 개 들어가고, require. require는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 다음에 inquire는 물어. ask봐, 물어볼 수 있잖아. 그쵸? ask가 물어보다도 있고, ask A to도 하면 A에게 물어보고, 요청하다도 있고, inquire, require는 오브를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시스 텐드 버려야 되겠다. 짓다나 노력했을 건데. 좀 가끔씩 좀 뭐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sit stand 막 이런 거 있습니다. 분명히 말로는 sit down 막 이런 거 있어요. 말로는 앉아라 말로 어떻게 하니 sit down이요 이랬는데 시험 친 거 보면 sit stand 써놨어요. 초등학생들 이 선생님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초등부들부터 가르치면 인간이 이제 언어를 어떤 식으로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이 쭉 보이거든요. 보면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글자를 그림으로 인식하는 단계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가장 뭐 볼 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BD를 막 헷갈리고, PQ 헷갈리고, U랑 N이랑 헷갈리고 뭐 이런 친구들은 아직 그 단계를 못 벗어났구나. 그런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 친구들 또 있냐 하면. 영어랑 우리말이랑 1대1이다. 딱딱 이래야 된다. 그래서 go there 하면 거기 가세요 이런 뜻이잖아. 근데 go there 무슨 뜻이니 그러면 거기 가다 이럽니다. 선생님 go가 가다니까 go there는 거기 가다 아닙니까? 거기 가세요 아니잖아요. 야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라고 부탁하는 거라니까. 어, 아니 내 go는 가다고 대어 거기니까 go 대어 거기 가다지 어떻게 거기 가거라가 됩니까 거기 가거라가 아니고 거기 가다잖아요 뭐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영어랑 우리말을 1대1 딱딱딱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까 뭔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표현인데 와 One made you come here. 이런 표현이죠. One made you come here.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 여기 왜 왔어? 이 뜻이야. One made you come here가,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뜻이야. 쪼조가 아니고, Why did you come here? 이 뜻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뜻이야. 왜 똑같은 뜻이냐. 이거 해석하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누가 시켰냐? 너를 뭐 하도록 여기에 오도록 그러니까 뭐가 너로 하여금 여기에 오도록 시켰냐 이 뜻인데 여기 왜 왔어 이 뜻인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가끔씩 보면 One made you come here가 여기 왜 왔냐고 왜 물어보는 거지 왜 왔는지 물어볼 때 Why인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통째로 뭐 이렇게 넣어야 될 것도 있어요. 나 그래서 뭐 사형식은 네, 사형식은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설명하면서 사형식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기 때문에 사형식의 기본적인 뜻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해주다 이런 뜻이죠. 하다 뭐 하다 합시다 그렇죠. 이런 뜻이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에 무엇을 주다 이런 것도 되고 가르쳐 주다 되고요, 보여 주다 되고요, 보내 주다 되고요, 쭉 되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나중에 지금은 뭐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삼형식 사형식을 배우는데 조금 있다가 중3이나 중3 때 나오더라 니네 교과서에 보니까 중3 교과서 지금 이제 내가 미리 만들 자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에 내가 얘기했던 프로바이드란 프로바이드가 제공하다 공급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제공하다 공급하다니까 이거 가지고 프로바이드 A, B 하면 뭐가 될것 같아?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될것 같은데 얘는 안 된다고. 이통 안에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냥 얘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고. 이게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 자,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말 언어에는 뭐가 없어? 전치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들어가는 걸 자꾸 우리가 통째로, 그래서 자꾸 외우는 거야. 뭐뭐에 관심 갖다, be interested,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뭐뭐에 지각하다,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be present at, 뭐뭐를 결석하다, be absent from. 와, 졸라 똑똑하다가 아니고요. 자꾸 반복이야. 알겠습니까? 소리 내란 말이야.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 듣고만 있지 말고. 됐습니까? 자, 뭐를 제일 잘, 뭐 암기 과목, 특히 암기 과목을 진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만약 가능하다면 다섯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야. 오감을 다 쓰는 거야. 그러면 마치 한 시간 공부할 걸, 한 시간 동안 공부할 걸 다섯 시간 공부한 것 같은. 그러니까 남들이 1시간 해야 될 걸 5분의 1 시간으로, 5분의 1 1시간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만약 다섯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면 불가능하잖아. 그쵸? 이건 못 쓸 거 아니야. 그쵸?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책 냄새 맡아갖고 전부가 맛을 막 봅니까? 최소 3개 날라가죠. 그럼 최소한 뭐라도 써야 돼? 시각이랑 청각 정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소리 내서 말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따 나올 거였는데 마치 수요동사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아니면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만 해도 자동으로 뭐 완성되잖아.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것들 이제 예? 반년 뒤에 예, 반년 뒤에 하세요. 알겠습니까? 뭐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이따 슬슬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그런 거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형식 동사 기본 형태 하면 뭐 give 다음에 뭐에 대한 데다, whom에 대한 데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데다. 이걸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형식은 목적어 한 개 있는 거. 팔 하나 날렸으니까 목적어 하나.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칼질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garbage가 뭐던가요? garbage. 그렇죠. 쓰레기, 쓰레기. 보통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뭐 쓰레기를 일컫는 단어가 여러분들 garbage 말고도 있을 텐데. 그렇죠. trash도 있고. 그다음에 좀 똑똑한 친구들은 waste. 그래서 뭐 이런 다 트래시, 웨이스트, 가비지 이게 뭐 쓰레기를 칭하는 단어들인데요. 약간씩 느낌은 좀 달라요. 뭐 가비지는 보통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웨이스트는 좀 산업 폐기물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뭐 트래시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 됐습니까? 그냥 뭐 버릴 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뉘앙스라고 얘기해. 뉘앙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넌 garbage야 라고 얘기하는 거, 넌 trash야 얘기하는 거, 넌 waste야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씩 느낌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present는 반대말, 형용사로서 뜻 반대말은 뭐던가요? 방금 했죠? 그래서 그 present가 어떤 출석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absent의 뜻은 결석한이죠.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할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뭐라고? 존재하는, 그렇죠. 출석한에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존재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존재하는. 있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뭐라고? 현재. 그렇죠. present time. 현재 시간. 그 외에도 뭔가를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presentation이 보여주다라는 present의 명사형이죠. 알겠습니까? 보여주다, 제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present. 그러니까 present는 이렇게 막 서로 생뚱맞고 관계없는 뜻처럼 보여. 근데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 존재하는 거하고 출석한 거잖아. 이쪽 연결될 거 아니에요.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 현재고 존재하는 거고 출석한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present is a present 한번 볼까요? present is a present.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선물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잘 써라, 잘 살아라. 그러니까 present is a present. 현재는 선물이다. 오케이. 그런 것들 물어봤었고요. 문제 풀어보면 뭐 A는 알맞은 형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칼질하란 말이네요. 오케이. He has a car in his garage. 누가 뭐 한다? He가 has 한다.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그러니까 그는 차고에 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 한계인 삼형식이고, 이 대답은 What does he have in his garage? 얘는 Where does he have a car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at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누가 뭐 했대? Dad가 bought Dad죠?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됐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셨다. whom과 what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이제 문장이 쉽기 때문에 이런 걸안 해봐도 되지만 좀 문제 난이도가 높을 때는 내가 하는 이거를 꼭 해봐야 돼. 이게 성립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 아니란 걸 증명한 거야. 5형식이 아니다. call A, B, so A is B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5형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buy A, B, give A, B가 call A, B랑 생긴 게 되게 비슷해. 뭐가 연달아 온다라는 점에서? 연달아 온다라는 점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4형식과 5형식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형식이 아니란 걸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whom, what이고요. 그래서 둘다 아빠가 이렇게 한 거야. 됐습니까? 내가 생일 선물 된 거. 나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어인 아빠가 준 물건입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은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형식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사형식, 제가 지금 방금 2번 문제를 통해서 뭘 얘기했냐. 사형식과 5형식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됐습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이, 어떤 얘기를 쭉 했어. 됐습니까? 했는데 보니까, 끊어 있게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됐습니까? 얘가 얘란 얘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형식이란 말이야. 얘가 얘란 얘기인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5형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5형식 동사 기껏해야 아는 게 뭐냐 하면은, call. 뭐, elect 이런 정도밖에 없어. 됐습니까? 네, 사실 그 말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사를 썼을 때도 여러분들이 피할 수, 틀리지 않을 수 있는 형식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한번 You are going to meet my cousin. 누가 뭐 한대요? 너는 만날 거래죠? 그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렇습니까? 너는 내 사촌 만날 계획이다. 그렇죠? 그래서 몇 형식? 그렇습니까? 너는 my cousin을 만날 거다. whom am I going to meet? 내가 누구 만날 거지? You're going to meet my cous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토니 패스트 미 더 볼. 토니가 뭐 했다? 패스트 했다. 어떤 질문? 어떤 질문? 그래서 사형식이죠. 토니가 나에게 공을 패스해줬다. 됐습니까? 그러면 I was the ball입니까? 예정식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 예정식 아니라. 됐습니까? 토니가 나한테 공을 전달해주면 내가 갑자기 공이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전부 다 토니가 패스한, 받은 사람이고 패스한 물건인 거야. 전부 다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다? 패스랑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미하고 더 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play tennis on weekend. 누가? 뭐 한다? I가 play 한다? What? 테니스를.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When이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파워풀이죠. 얼마나 자주? 주말마다. 나는 주말마다 테니스 한다.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과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often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된다? 부사, 부가 되고 형식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3형식이다. 그러니까 How often do you play tennis? I play tennis on weekends. Every weekend.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친 부분이 뭔가 틀렸으니까 고쳤어라. 오케이. 이거는 일단 뭐 얘를 보고 관사라고 하는데요. 나 더를 보고 뭐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그러죠. 관사라고 하는데 소유격이 나오면 관사는 쓰지 않습니다. My a book, a my book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냥 my book이면 my book이고 my books면 my books인 거지. 더 my book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격과 관사는 철천지 원수 사이야. 됐습니까? 그냥 그게 어려우면 a my book, 더 my book 난 본 적 없는데 왜 본 적 없을까? 같이 안 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This a book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A this book 본 적 있나요? 그냥 디스북이죠. 네. 왜 그럴까? 걔들도 관사랑 같이 안 써요. 디스, 댓 이런 것들도. 지칭 형용사나 소유격 이런 것들, 지칭 형용사나 손가락질하는 형용사, 디스, 댓, 마이, 유어 이런 것들은 관사랑 안 씁니다. 네, 당연히 May I ask you a question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미정식이다. 사형식이다. 내가 너에게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됐습니까? 그래서 you가 아니고 you가 돼야 되겠다. May I ask you a question? 순서 바꾸면 May I ask a question of you 하면 되겠죠. May I ask a question of you? 뭐 이런 거 어디서 봤죠? 네. 그쵸. favor였지 대신. May I ask a favor of you? 부탁하라든 해도 될까? 그때 ask는 요청하다였습니다. require의 뜻이고 얘는 inquire의 뜻이죠. 물어봐도 될 거니까 얘는 may I inquire you a question? may I require you to go there? 내가 너에게 거기 가라고 뭐 해도 될까? 요청해도 될까? 그 다음에 Jenny often wrote him long emails. 되겠죠. 제니가 자주 썼다.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긴 이메일을. 제니는 종종 그에게 긴 이메일을 썼다. 그니까 그래서 얘 사형식이죠. He is long emails는 아닐 거 아니야. 그는 긴 이메일이다. 아니니까. 형식 아니니까 3형식이고요. 오케이. 순서 바꿀 준비 됐습니까? 네, 순서 바꾸면 제니. 제니 open wrote to him. 됐습니까? write는 to 쓰죠. 제니 open wrote long emails to him. 그에게 자주 긴 이메일을 썼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grandma가 showed 보여주셨죠? 누구에게? us에게 무엇을? her old photos. 네,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그녀의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순서 바꿀 준비 됐죠? 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grandma showed her old photos to us. show는 to 쓰죠, 기부처럼. 그 다음에 더 디자이너가 뭐 했다? made 했다. whom
me what a dress. 디자이너가 나에게 드레스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 바꿀 준비 됐죠?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 designer made a dress for me. 포레스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의 팬들이 그에게 팬레터를 보냈다. 딱 봐도 무슨 시제?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아, 잠깐만. 이거 뭐라고 했어? 아, 수동태 바꾸라는 거 하나 있었구나? 가하거나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his fans가 뭐 했다? sent 했다. whom, what, fan letters. 됐습니까? his fans sent him fan letters. 됐습니까? 예정식? 사용식이죠. whom과 what이 왔죠.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 없다. 됐습니까? 네. His fans sent him fan letters for his birthday. 됐습니까? 이건 뭐 뜻이야? 그의 팬들이 그에게 뭘 보냈대? 팬레터를. 팬레터인데 어떤 팬레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팬레터를 보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뭐라고 시비 건다고? 선생님, 이거 안 보여요? 이러면서 뭐라 그래? 이런데니까? 이러면 돼, 안 돼? 돼요. 선생님, 샌드는 투 써야 되잖아요. 야, 이 바보야, 그거는 언제 얘기야? 어떻게 할 때 얘기야? 이렇게 할 때 얘기라고. 이렇게 할 때, 받는 사람 앞에 얘는 어떤 편지? 생일 축하를 위한 팬레터잖아, 얘는. 야, 생일이 받았냐? 어? 생일이 받았냐? 그가 받았냐? 그치? 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가 뭐 했다? gave 했다. 어, 왜 한영 방, 아, 먹히냐, 이렇게네. 허! 아이 gave a 딱밤 for waking up to 신동이. 그렇죠? 선생님 이거 기분데 어떻게 뽑니까? 아니라고. 어 그럼 이거는 뭐 티가 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더 부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I gave a 신동이 a 딱밤 for waking.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기분데 뽑니까? 당연히 to죠 이릅니다. 그렇지? 에이 바보야 이게 무슨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데 어 깨어나기 위한 딱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난 그걸 줬단 얘기냐 받은 사람 누군데 아니 신동이가 이 뒤로 갈 때만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되고 이때 투만 제대로 하라고 얘한테 시비 좀 걸지 말고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란 얘긴 거야 공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 얘가 받았구나 그럼 그 앞에 쓰는 게 맞는지를 보란 말이야 얘를 보면서 괜한 엄한 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 드릴까요? 괜찮겠어? 저 그 앞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던데? 왜 니도 한 번씩 하잖아 막 이러는 거지 막 눈 막 흔들리면서 막 세상 막 지진 막 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여자아이는 나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했대요 네 뭐 정리 좀 해놓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여자 머리 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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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m 예. what many questions 그래서 뭐 the girl asked many questions of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좀 이따 수동태 바꿔보겠고요 그 다음에 닉은 그의 여동생에게 쿠키를 만들어줬어 아이고 돈도 들고 정성도 들었겠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닉이 뭐 했다? 품 what cookies 됐습니까? 그래서 쿠키즈를 직접 목적어를 먼저 삼형식으로 전환하면 뭔 his sister 얘를 뒤로 보내면 뭔 his sister
For his sister. For his sis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의 새 가방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누가 보였다? She got. 쇼됐다. Whom? What? New bag. She showed us her new bag. She showed her new bag to u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 수동태를 바꿔보면, 그 여자애가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으면, 문장에 뭐를? 그쵸?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꾸는데, 목적어가 몇 개요? 두 개죠. 그쵸? 그러면 일단 얘를 가지고 쪼물딱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뭐? I was asked. 오케이. I was asked 써놓고 이게 말이 되는지를 봐야 돼. I was asked. 될까요? 네. 그쵸? 내가 질문 받았다. 되죠? I was asked.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그래서 뭐? Many questions. 네. 그 다음에 뭐 더 걸? By the girl. 되겠죠. I was asked many questions by the girl.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ask인데 물어보던데, 내가 물어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내가 질문을 받은 거란 말이야. 수동태 해석에 조심해야 됩니다. I was asked many questions by the girl. 내가 질문 받았어요. Many questions를 행위자 by the girl에 의해서. 그러면 뭐 수동태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뭐가 수동태가 두 개일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뭐 내가 만들어졌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렸다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질문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뭐도 된다. Many questions가 were asked. 대인데 무슨 워드야. Many questions were asked. 뭡니? 어머니 이제 쓰는 거죠. Many questions were asked of me by the girl. 됐습니까? 이거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났지? 이렇게 하면 어색해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나에게 of me. Many questions were asked of me. 많은 질문이 나에게 질문되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갑자기 왜 하냐. 우리가 모두 배웠고 모두 배워서 수동태도 배웠고 형식도 배웠잖아. 네. 됐습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he was sent는 될까요? 네. He was sent. 그가 보내졌다. 안 되죠. Fan letters were sent 될까요? 되겠죠. 팬 레터가 보내졌다면 되겠죠. 됐습니까? His sister was made 될까요? 안 되죠. Cookies were made 될까요? 되겠죠. 쿠키가 만들어졌다면 되잖아. Cookies were made 되겠죠. 그 다음에 we 뭐겠어? We were shown 될까요? 되겠죠. We were shown.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new bag was shown 될까요? 네.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과나무 세 그루를 키운대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제?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우리는 키운다. 오케이. 영어로 we grow. We grow. We apple trees. We grow three apple tree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몇 형식이란 말이야? 삼형식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오래간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해볼까요? 오케이. 3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Do you grow? 되겠죠. Apple trees. Do you grow? We grow three apple trees. 그래서 숫자 묻고 싶을 때 how many 많이 봤죠. 그 다음에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 무슨 시제? 저번주제. 그래서 누가 뭐 했다? He가 했다. 그렇죠. He가 gave 했다. Whom? For what?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ring. He gave her diamond r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 EJ 안 하나요? 네. 아무도 안 하나요? He gave her a diamond ring. 반지 셀 수 있어 없어? 됐습니까? 당연히 영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He gave her a diamond ring. 영어는 그걸 딱 할 명사 쓸 때 생각 한번, 동사 쓸 때 생각 한번. 됐습니까? 네. 아 짜증나. 어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서. 됐습니까? 뭐 미국 사람 영어를 뭐 머더텅으로 쓰는 사람이 어 피자 할지 피자 할지 고민하고 쓰겠어요? 어, 쓰겠죠. 됐습니까? 어 북 할지 뭐 북 할지 북스 할지 더 북 할지 뭐 아 이 상황에 아까 얘기했던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 권이니까 더 북스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말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더 북스 할 때 그냥 더 북스 하는 거고 더 북 할 때 하는 거고 어 북 할 때 하는 거고 뭐 북 할 때 북 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형식 전환 뭐 아까 했던 것들 쭉 봅니다. 됐습니까? 뭐 inquiry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inquire 뭐 하다? 물어보다, require 뭐 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됐습니까? 다 ask가 가지고 있는 뜻이죠. 오케이. 미추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뭐가 틀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please get some water for me. 뭔 뜻이에요? 나한테 물 좀 갖다 달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언니 지는 정수기 바로 옆에 있고. 그렇죠? 난 내 방에 있는데. Hey sister, please get some water from me. 그렇죠? 그렇죠? 쥐는 거실에 누워가지고 그렇죠? 있으면서 난 내 방에서 숙제하고 있는데 야 물 좀 갖다 줘 말이죠. 됐습니까? 그럴 때 bring 써야 돼요? get 써야 돼요? get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bring은 그냥 근처에 있는 거 갖다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bring은 뭐 쓴다? to 쓴단 말이에요. bring a b, bring b to a. 하지만 get a b는 get b for a. 됐습니까? 헤이 갖다 달라고 하는 쪽이고 갖다 주는 쪽이고 갖다 달라고 하고 갖다 달라 하고 갖다 주는 쪽이고 수수이 갖다 줍니까? 다 수수이 갖다 줍니까? 형이 야 물 좀 가져와 그럼 안 갖다 주죠 그렇죠. 동생한테 물 뭐 야 너 아이스크림 좀 사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어, 착한 형이 누가? 오케이 뭐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토이 너 무지하게 시키지? 아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뭐 지금 돈 뭐 좀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시킨 거냐?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ask a favor of you? 내가 너한테 뭐 해도 될까?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어도 될까? 오케이. 부탁해도 될까? 해서. 뭔 소리예요? 내가 요청해도 될까? 호의를 너에게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너한테 부탁 좀 해도 될까? 내가 해줄까요? 너 좀 나한테 해줄래요? 너 좀 나한테 해줄래? 됐습니까? May I ask a favor of you? Okay. 그 다음에 my uncle이 뭐 했대요? What? A Christmas present. 뭡니? To me. My uncle sent a Christmas present to me.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보냈다. 보내는 거 그냥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he teaches them music, he teaches music to them. 그 다음에 she made Mira a dress, 그녀가 미라에게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she made a dress for Mira. 그니까 붕대로 만들어줬나? 붕대로 만들어준 거 아닐까요? 드립을 눈치 챈 사람도 있고 못 챈 사람도 있고 선생님 또 헛소리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Fred asked me my address. Fred가 나한테 뭐 했대요? Asked 나. 무엇 누구한테 무엇을? 나에게 나의 주소를 물어봤다. 야, 니네 집 주소 뭐야? 왜 물어봐 이 자식아? 됐습니까? Fred asked my address of me. 됐습니까? 그래서 address가 주소란 뜻도 있고 주소를 쓰다란 뜻도 있고 물어봐. 그렇죠. 연설이란 뜻도 있죠. 내가 썼다. 뭐였지? 연설, 연설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다.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지 모를 때 뭐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면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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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vulnerability was addressed. 뭐 was addressed. 뭐 주소를 왜 자꾸 얘기해?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이버 사전이 배신. 네이버 사전이 배신 하나 볼까? 어? 이렇게 간단하게 대신 하나하나 볼까? 어? 주소 연설 좋지. 아, 이렇게 손가락이 힘들어가지고, 요 정도만 돌리면 알죠, 그쵸? 이렇게 하면 손가락 얼마, 어우, 근육생기겠어. 근육생기 보기 싫은데, 그치? 날씬해야 되는데. 손가락 근육생기겠다, 그치? 예?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자.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도 프레젠트처럼 이게 무슨 뜻으로 문장에서 쓰였는지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뭐, he addressed in front of many people 이랬는데, 그가 뭐, 많은 사람 앞에서 주소를 뭐, 어떻게 했는데, 주소를 깠단 얘기인가? 뭐, 이러고 있다니까? 연설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조시스 시스터가 뭐 했다? 보트 했다. What? A redhead. 뭐, him? For him. 그니까, 찾았으니까, for him이겠죠. 케이트가 뭐 했다? 렌트 했다. Whom? Me, want her earphones. 케이트가 나한테 그녀의 이어폰을 뭐 했대요? 빌려줬죠. 그래서 Kate lent her earphones to me. 누가 정신 안 차려? 민수 made his brother a paper airplane. 민수가 그의 브라더에게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으니까 민수 made a paper airplane for his brother. 그 다음에 he sometimes asks whom his classmates what funny questions. 그가 때때로 그의 반 친구들에게 웃긴 질문을 한다. He asks funny questions of his classmates. 됐고요. 네, 케빈이 나에게 그의 사진을 보였다. 누가 케빈이 뭐했다? showed 했다. What? His pictures를 뭡니? 그니까 뭐 이 정도 스펠링 다 알겠죠. 뭐 pictures 대신에 뭐 photos 당했을 때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에게 간식을 좀 사주었다. 무슨 시제? She가 뭐 했다? What? Some snacks를 for us. She bought some snacks for us. 그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은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so, 첫 번째 유형 뭐? call A, B, so A is B. 그니까 두 번째 유형 make A 어떤 so A is 어떻다. 됐습니까? 세 번째 유형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force A to do, 뭐 ask A to do, ask A to do가 무슨 뜻이었더라?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to do의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다, 뭐 그런 것들이었죠? 네. 됐습니까? 여기서는 거기까지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에 오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이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콜 AB였고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make A 어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통째로 이런 것들 want A to do, ask A to do, tell A to do, expect A to do, advise A to do, get A to do, expect A to do가 무슨 뜻이라고? A가 어떤 행동할 것을 기대하다. 됐습니까? A가 뭐 할 거야? 라고 기대하다. I expect you, 뭐, to be kind to them. 이런 식으로. 그쵸? 뭐,
뭐 조카들 놀러 올 때, 그렇죠? 뭐그 작은 아버지가 I expect you to be kind to them. 그럴 거 아니야. 때리지 마, 이 자식아. 그래서 우리 애들 때리면 혼난다. 그러니까 나는 기대한다. I expect you가 뭐 하기를 to be kind to my children. 나의 아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기대한다. 됐습니까? 한 번씩 말안 들으면 어떡해요? 제가 그렇죠. 이 씨, 이리 와봐! 그렇죠. 그 작은 엄마 없을 때, 그렇죠. 맞습니까? 작은 아버지 안 계실 때. 그래서 고모 없을 때. 그렇죠? 아, 제가 봐서. 맞습니까? 얼마 돼? 얘네 집은 넓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 그렇죠. 집은 넓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 뭐냐? 저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않는 거 어때요? 좋죠? 안 좋아요? 제 방이 없어요. 점령당했습니까? 그렇군요. 점령군들이 그 방에서 뭐 합니까? 에어컨 틀고 있다. 점령군들이 방에 에어컨 틀고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get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시키다면 무슨 동사 아닙니까? 사역동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는. 시키다란 뜻인데, get a to do는 사역동사 클럽에 회비를 안 냈어. 됐습니까? 구미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구미고등학교 총동창회에 회비를 안 내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뭐, 우리 집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 없고. 됐습니까? 뭐, 김기환이라는 사람 거기 졸업했다는데, 전화번호 뭐예요? 물어봤자, 모른다. 됐습니까? 뭐를 안 내서? 회비를 안 내서. 됐습니까? 개선 사역동사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니 wants me to come to her party.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칼질하고 목 좁고 찾으래요. 그래서 we call our cat Kitty. we가 뭐 한대요? 누구를 뭐라고? so? Our cat is Kitty. 그렇죠. 그래서 Kitty가 바로 뭐다? 목적어 보호고. 그게 바로 our cat이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 보호가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까? 이건 얘기 안 했는데, 그치? 알겠습니다. My mother told me to study harder. 누가 뭐 했대요? My mom told us. 말씀하셨죠. Whom? 예. Hey, what? To study harder. 봐라. 하고. 어머니께서 나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착해. 그래서 난 착해서 엄마 말잘 들어. So studied harder.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 뭐? To study harder. 그렇죠.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표현했죠. 그러면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보호는 뭐를 재료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역할을 하는데, 뭐, 형용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부터 접었어야 했는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죠.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조건이야? 명사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엄마가 나한테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을 말씀하라고, 뭐, 우리말로 뭐,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지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did your your mom mother tell do? you? 또는 tell to you. 됐습니까? 너희 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말씀하셨니?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명사적 공부란 말이야. 그 말씀하셨어. 그거 뭐,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시험도 끝났겠다. 이런 말 많이들 들으셨죠? 이런 말 많이들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뭐 내야 내는 자꾸. 무슨 과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냐고. 아무 얘기도 안 하셨습니까? 어우, 다 잘했나 봐. 다 90점 때 맞았어요. 누구 슬쩍 잘하는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체육? 그렇죠. 저 팔다리 가는 거 봐라.
너 내 팔다리 같다야. 머리카락도 나갔고. 아 진짜 안 됐다. 넌 나보다도 내 안심해. 됐습니까? 저 정도면 봐줄만한 곱슬이지. 나는 뭐 저렇게 깎으면 뭐 지금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져서 그나마 좀 봐줄만하다. 옛날에 머리카락에 힘도 세가지고 얘가 막 꼬부라지면 막 쫙 붙어있어. 그 뭐야 부처님 보면 왜 부처님 장고 막 동글동글동글 하잖아. 곱슬머리라서 그래. 무슨 부처님 나 같은 곱슬머리였어. 악성 곱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레이니 데이즈 make me sad. 누가 뭐 안 됩니까? 레이니 데이즈가 make 한다. 누구를? 이를. 어떤 상태로? 대단한 상태로. 그렇죠. 자,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나를 슬프게 만든다. So, I am sad on rainy days. 난 비 오는 날마다 슬프다. 라는 얘기고. 자, 3번은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요. 뭔 얘기할 거냐? 이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 노래를 슬프게 불렀다. 요 그녀가 나를 슬프게 불렀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왜 증명을 해볼까? 얘 자리는 왜 sadly가 왜 못 오느냐? She sang the song sadly, so the song was sadly입니까? sad입니까? 아이고, 이상하네. 자, sad입니까? sadly입니까? sad입니까? 그럼 얘도 sad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녀가 그 노래를 어찌 불렀다고? 얘가 하는 짓이 뭐예요? 그쵸. 어찌 불렀다고? 슬프게 불렀다. 됐습니까? 근데 그녀가 그 노래를 슬프게 불렀어. 그쵸?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아무 일도 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요즘 노래 내가 아는 게 없네. 미안합니다. 요즘 노래 뭐가 있나요? 요즘 많이 들어본 거. 팝송밖에 안 불러가지고 아는 게 없네. 팝송 좀 그만 듣자. 가요 좀 듣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신나는 노래도 어떻게 부를 수 있어? 슬프게 부를 수 있잖아. 노래가 슬픈 거야? 슬프게 부른 거야? 슬프게 부른 거야. 됐습니까? 신나는 노래 제목 아무거나 좀 얘기해줘 봐. 아, 슬프게 얘기하라고. 뭐 없나요? 신나는 노래? 그녀가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노래를 슬프게 불렀다. 됐습니까? 뭐 그건 네 생각이고 몰라요? 뭘 모른다고? 방귀하나 전체발라 이거 Rainy days make me sad가 비 오는 날이 나를 슬프게 만든다. 해석은 그래. 하지만 so I am sad on rainy days지. So I am sadly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문장의 내용을 보고 여기는 절대로 뭘 써서 안 된다? sadly 이런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뭔 소린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달래요. 오케이. She wants her son win the game. 그녀가 누가 뭐 하기를 그녀의 아들이 시합에서 이기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to win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she wants her son to win the game. want a to do지. want a do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ily. 그래서 나의 남동생이 나를 어찌 만들었다? 화나게 만들었다. so I was angry. 그러니까 angrily가 아니고 angry. 그러니까 이런 angrily 해놓고 맞냐 틀렸나 이런 거 자꾸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so 란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so I was angry 리가 아니잖아. so I was angry
내 남동생 때문에. My little brother. 이 문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y. So I was angry because of my little brother 하고 내용이 똑같죠. 나는 화났다. I was angry. 나의 남동생 때문에 because of my brother. 두 문장의 뜻이 똑같죠. Then Peter asked Jane to sing with him on the stage. 그래서 피터가 제인에게 요청했죠. 뭐 해달라고? 노래해달라고. 어디에서 어떻게? 무대 위에서 그와 함께. 피터와 함께 제인 보고 무대에서 노래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그를 친절한 이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웃이다. 그래서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네이버. So he is a kind neighbor. Okay, 그래서 그 영화는 우리를 신나게 했다. 무슨 시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 movie was excited. 예? The movie made us excited. 이거부터 The movie가 made 했다. 누구를? Us를 어떤 상태로? Excited. So? So we were excited in the movie. 우리는 그 영화에 뭐 했다? 신이 났다. 그래서 뭐뭐에 관심 갔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신나다. Be excited in.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죠. 됐습니까? The movie made us excited, so we were excited in the movie. Be interested in 하고 excited in 하고 같은 거에 거의.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들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했다. 시가 뭐 했다? told 했다. whom, them, what, once. to start at once. 당장 시작하라는 것을 말했다. She told them to start at once. 만약에 데미 시의 말을 들었어. So they started at once. 그래서 그들은 당장 시작했다. 됐습니까? 뭐 얘도 뭐 안쓰고. So he is a kind neighbor. 됐습니까? 오케이. 타자 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를 수 있니? 그래서 너 어떻게 부를 수 있니? How can you call me a liar? How can you call me a liar? 얘는 의문문이니까 뭐 so를 쓰긴 좀 어색하잖아. 어쨌든 call AB가 사용됐고요. 자, 이걸 왜 또 썼느냐. 자, 이 표현 있죠. We think him a kind neighbor. 그렇죠? 근데 think는 think AB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뭐도 좋아해요? think는 어떤 거 좋아합니까? think that. 그렇죠. We think that. We think that. No kind neighbor.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몇 형식? 5형식이죠? 네. 그렇죠? 몇 형식? 3형식. 3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이런 구조야. Think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Think that. 완벽한 문장. 완벽한 누가 뭐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 모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Make A 어떤 so A was 어떤 상태. 됐습니까? Tell A to do. 말 들었으면 so they 마치 동사처럼 쓴단 말이죠. 시제까지 맞춰서 told가 과거니까 여기 start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 시작했다.
당장 시작하래. 그쵸? 엄마겠죠. 그쵸? 야, 당장 시작해. 됐습니까? 당장 숙제 시작해. 엄마 무서우니까 말 잘 들었단 말인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의 공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라는 문장이네요. 무슨 시제예요? 현재죠. 그래, 누가 뭐 한다? He가 keeps 한대죠. What? His body. 어떤? Healthy한. So? So, his body is healthy. 그렇죠. 이게 들어있던 말은 내가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그러니까 he keeps his body healthy, so his body is healthy, he's healthy.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을 말했다. 누가 뭐 했다? Our teacher가 told 했다. Told whom? House에게. What? To be quiet. To be quiet. Our teacher told us to be quiet. Tell A to do. 그러니까 혹시 뭐 또 이렇게 쓴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형용사 동사 만들어줘야지 투부정사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여기였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동사 원형 목적 격보를 쓰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So my father.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My father가 뭐 했다? Made 했다. 무엇을? His father. 뭐 하도록? Repair 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시켰죠? 누구 보고 시켰어? 뭐 하라고 시켰어?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틀린 문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 내가 이제 미리 얘기했는데 지금 이 규칙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건 어떤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만 동사 원형이었어?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무슨 수학 공식처럼 make 사역동사도 잘 만났다. 그럼 여기에 이거 틀렸습니다.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선생님. 알겠어. 그런 규칙이 있긴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아빠가 누구 보고 뭐 하라고 시킨 거야? 차 보고 고치라고 시켰다니까. 차 고쳐요 고쳐줘요. 그럴 때는 몇 번째 녀석 와야 된다? 세 번째 녀석이 와야 될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수학 공식처럼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구조대로 이 문장을 다시 쓰면 My father가 시켰는데 누구 보고 시킨 거야? The repairman한테 시킨 거죠. 그렇죠. 뭐 하라고? 그렇죠. Repair his car 하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겁니다.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수리공에게 그의 차를 고치라 시켰다. 됐습니까? 그러면 리페어맨이 리페어를 해? 리페어를 당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는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CJH 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녀석 써야죠. 그것도 아니라고. 시제일치랑 아무 관계 없다고. 여기 to가 없는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 목적격보 또는 원형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시제일치 맞지? 아, 나 시제일치 알아 이러면 안 돼. 이게 여기에 이런 게 생략됐습니까? 이런 게 생략된 겁니까? think나 know처럼 이런 게 생략된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뭐가 아니란 얘기야? 완벽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더 리페어면 귀찮으니까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그
그러면 이거는 my father가 뭐 했다? What 했다? That he repaired his car. 왜냐하면 여기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모두 해줘야 돼. 시제의 일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나의 아빠는 그에게 그가 뭐 하라고 시켰다? 그가 히스카를 고치라고 시켰다. 이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빠는 그가 그의 가용차를 고치라고 시켰다. 시키고 나서 좀 이따 가보고 어? 잘 고쳤네. 어? 그 사람이 고쳤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럼 별로 안 다른 것 같아. 근데 얘는 완전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my father가 이번엔 시켰으니까 make have let 뭐 make만 자꾸 했네요. 이것도 시키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대절을 가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힘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시제의 일치 잘 이루어졌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have a 동사 원형이야. 시제 일치랑 아무 관계 없다고. 문장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아빠가 그에게 고치라고 시켰다고요. my father had him repair his car. 시제 일치 아무 관계 없습니다. have a 동사 원형.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거 고쳤다고 생각했다는 할 때는 think가 대절을 가지는 녀석이란 말이야. think that, know that. 그래서 여기는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되고 완벽한 문장이라면 문장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 시제 어? 시제 맞춰줘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문장의 구조들과 비교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수학 공식처럼 여기 동사 원형이 아니야. 어떤 조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경우 그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쭉 풀어보면요. 여기는 뭐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어떨 때 세 번째 녀석 와야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는 익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근데 공통점을 발견해보면 전부 다 목적어가 뭘 한다라는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뭘 당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ny's mom made him wash his feet. 그래서 토니의 엄마가 뭐 했어요? 시켰죠. 그렇죠? 누구한테 시켰어요? 토니한테 시켰죠. 뭐 하라고? 발 좀 씻어라. 발 더러워 죽겠다. 됐습니까? So yes. 그래서 그는 뭐 했다? 발을 씻었다. 그러면 he가 wash를 하는 거야? he가 wash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똑같은 문장을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 똑같은 표현을 이게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니의 엄마가 만들었다. 누가 뭐 되어지도록 그의 발이 씻겨지도록 누구에 의해서? 토니에 의해서. 여기 뭐가 생겼겠냐?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가 무슨 시 역할?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겼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맞냐라는 걸 자꾸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았어. 토니의 엄마가 시켰다. 토니의 엄마가 시켰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없는 동사원형, to 없는 동사원형이 온단 말이야. 하지만
발이 왔어. 발이 씻습니까? 씻겨집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세 번째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엄마가 뭐, 엄마가 씻겨주겠습니까? 발을? 당연히 이 행동. 얘가 씻김을 당할 건데, 누구에 의해서 씻겨주겠어? 토니에 의해서 씻겨주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익히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조건? 얘가 이 행동을 할 때. 됐습니까? 그때는 사역동사 make, have, let 세 개가 있다 했어. make, have, let. 그 다음에 to도가 와도 되고 do도 와도 되는, do가 와도 되는 help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다 했으면 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saw a man jump into the river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봤죠? 오케이. 누구를 봤어요? 어맨을 봤죠? 어맨이 방, 뭐야, 방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맨이 점프를 한 거야? 점프를 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he jumped into the river.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봤다. 우리가 쏘 했는데 뭘 쏘 했냐? 어맨을 쏘 한 거야. 점프 두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을 보고 이번에 무슨 동사라 그래요? 지각 동사라 그러죠. 다섯 가지 감각 기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점프하고 있는 남자를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도 가능하다. 점핑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그래서 나는 어떤 남자를 봤다? 강으로 뛰어들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각됐다? 됐습니까? We saw a man who was jumping into the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은 점프지만 뭐도 가능하다는 거? 점핑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얘는 동명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해석은 뭐 이거 강으로 뛰어드는 중이냐 드는 것이야. 어, 우리가 그 남자가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봤다니까 이거 동명사겠구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형태로 쓴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어떤 동작이 진행되는 순간 목격했다라는 것을 좀 더 뭐하는 표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행동이 진행되는 순간 목격했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뭐, 뭐를 사용한 거? 동사 원형 부정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를 사용하면 그 동작이 진행되는 순간 목격했다 라는 것이 좀 더 강조되게 된다. 됐습니까? 뭔 일 있어요? 갑자기 어렵습니까? 오케이. My dad had me save water. 아빠가 뭐 했대요? 아빠가 날 갖고 있었다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아빠가 나에게 시켰다. 뭐 하라고? 물을 절약하라고. 됐습니까? So I saved water. 그래서 나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뭐 했다? 물을 아꼈다. 됐습니까? 그래서 saving 됩니까? 오케이. 왜 안 됩니까? 물을 아끼고 있는 나한테 물 아끼라고 시키면 물 아끼고 싶어요? 안 아끼고 싶어요? 안 아끼고 싶어요. 됐습니까? 더 펑펑 쓰고 싶죠. 아, 공부해라.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싶죠.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인데 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사역동사는 현재 분사 형태를 목적어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지각동사는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 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ing 형태도 되고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 그게 뭐하고 뭐의 차이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차이점. 공통점은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공통점. 차이점은 진행 중인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각동사 같은 경우엔 현재 분사도 되지만 사역동사는 현재 분사 ing 형태를 목적격 구호로 가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they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s. 그들이 그가 뭐하도록 도와줬다? 퍼즐을 풀도록 도와줬다. 그럼 to solve도 되고
solve도 되죠. 왜냐하면 help가 뭐기 때문에 전사역 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They helped him solve the puzzles. They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s.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I watched raindrops falling on my left hand. 그래서 내가 뭐하고 있는 뭐를 봤다? 내 왼손에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보았다.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겼댔어요? 뭐. I watched the raindrops which were falling on my left hand. 됐습니까? 얘가 현재 분사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녀석 혼자서도 충분히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Okay. I saw Emma and Susie go out.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나는 에마와 수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 여기에 뭐가 생겼댔네? 대시 생겼댔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얘는 삼형식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뭐 대처를 목적으로 가진 애가 아닙니다. think나 believe나 guess나 say나 이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 ca do 그 다음에 여기 go도 되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에마와 수지를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럼 고도 되고 뭐도 돼요? 고잉. 동명사 아니라고. 됐습니까? 현재 분사 고와 고잉의 형태가 가능하겠다. 나가고 있는 에마와 수지를 봤다. 에마와 수지가 나가 봤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하지만 투고나 웬트처럼 이런 데서 안 됩니다. 'She made us keep our desks clean.' 그녀가 우리한테 시켰죠. 뭐하라고 시켰어요?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시켰다. 됐습니까? 요 뒤에 요 뒤에도 따로 구조를 보면 'keep a 어떤'인 건 있죠. 하지만 'keep a 어떤'이 있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뭐 몇 형식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얘는 사역 동사가 들어간 5형식 문장이다. 그녀가 시켰는데 우리가 그녀의 말을 들었다면 써? We kept our desks clean. 그래서 우리는 kept our desks clean.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그녀가 시키는 말을 들었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Jack felt somebody. 그러니까 잭이 그의 어깨를 누군가가 만지는 걸 느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Jack felt somebody touch his shoulder. 그래서 선생님 felt 과거인데 이게 뭐 이거 touched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절 완벽한 절이 아니고요. feel a do 또는 feel a 이렇게 어깨를 만지고 있는 누군가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나요? 저 현재 분사도 가능하다. touch하고 touching이 가능하다. 하지만 to touch나 touched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Please let me know. Let me know가 뭔 뜻이겠어요? 나한테 알려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왜냐하면 내가 알도록 허락해주세요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알도록 허락해주세요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에게 알려달라. Let me know. 허락해라.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내버려둬라. 누구를 내가 뭐 하도록 알도록 What to do? 무엇을 알도록?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뭐 할지 알려주세요 이 뜻입니다.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내가 뭐 할지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됐습니까? Okay. B를 이렇게 보내면 좀 섭섭하죠? 그쵸? Okay. 그래서 잭이 뭐 했다? 잭이 felt 했죠? 누가 뭐 하는 것을? somebody가 touch his shoulder 하는 것을. 됐습니까? 이것도 되고, 뭐도 된다?
터칭 히스시얼도 되고 터칭으로 안 바꿀래. 왜냐하면 터칭으로 바꾸면 뭐 좀 손봐야 될 때가 좀 많아. 됐습니까? 선생님 귀찮지만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 얘가 제발 뭐가 아닌 거 좀 알아라. 동명사 아니고 현대분사 아닌 거 알아라고. 먹개를 만지고. 이걸 왜 뭐 타이핑 했냐 하면 뭐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장은 해석을 다 쓸게요. 네, 그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개 똑같이 쓰고 있네요. 됐습니까? 개는 뭐 참깨냐? 됐습니까? 이건가요? 저건가요? 헷갈린다. 어깨. 바보. 뭐지? 이거예요? 어깨. 이거 맞아요? 네. 미안. 쪽팔려 하지 마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영어 만화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최근, 그의 어깨가, 자, 어깨가 만져요, 만져줘요. 뭐 할지 대충 눈치챘죠. 그니까? 이렇게 해도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번에 표현하면 누가 뭐 했다? 잭이 펠트 했다. 무엇을 펠트 했어요? 그렇죠? 히스 숄더를 펠트 한 거죠.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슨 수학공식처럼 동사 오형 와야 된다가 아니에요. 야, 누군가가 터치를 합니까? 터치를 당합니까? 터치를 하죠. 네. 히스 숄더가 터치를 합니까? 터치를 당합니까?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도 쓸 건데 제발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알게 되세요. Please let me know. 뭐 해야 될지. 아무튼 눈치 챈 사람도 눈치 챘겠지만 얘 때문에 쓴 거죠. 그래서 what to do는 뭐? What I should do. Oh, 그렇죠. What I should do. 이게 이해되면 이게 관적 의문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면 뭐예요? What I do.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What should I do? 내가 뭐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let me know 하고 what should I do를 합치니까 let me know what I should do가 되는 건 누구?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뭘 해야 될지는 누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기에 없던 I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됐습니까? 또 L 없다고 막 부르는 거. 됐습니까? 뭐 바빠서 뭐 주 없네. 됐습니까? 얘는 what to do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뭔 소리 만들고 싶냐 이 말이죠. 그래서 N아 있고 뭐 자 ask for가 뭘까요? Ask for. Ask for. Ask for는 ask for는 요청하다입니다. 요청하다. 그럼 ask for help은 뭐예요? 그렇죠. Ask for 물어보다, 요청하다. Ask for 됐습니까? 그러면 에나가 뭐 한 거야? 헐드 한 거죠. 누가 뭐 하는 것을? Someone이 ask for help 하는 것을. 됐습니까? And I heard someone ask for help. 됐습니까? 선생님, hold. 과거니까 여기에 ask도 해야 돼요. 아니라고! 됐습니까? Here A do입니다. 시제랑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뭐 했니? 너는 봤니죠? 그래서, did you see? 누가 뭐 하는 것을? My brother가 뭐 하는, ride a motorbike bicycle 하는 것을 brother ride a motorcycle
But did you see my brother ride a motorcycle? 너는 나의 형이 오토바이 타는 거 봤어?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놓고 자꾸 만져 틀렸냐 부분이냐, 이렇게 해놓고 자꾸 만져 틀렸냐 부분도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엄마가 뭐 했다? 시키는 거죠? 네. 엄마가 시키십니다. 맘메. 네. 누구 보고 시켜요? 버스. 뭐 하라고? 버스. 플라워에서. 그러니까 꽃에게 물 주라고 시킵니다. 됐습니까? 맘 makes us water the flowers. 자, 좀 이따 5번까지 풀고 나서 뭐 할 거냐 하면은 답이 두 개인 거. 됐습니까? 정답이 두 개인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1, 2, 3, 4, 5 풀고 나서 어? 답이 하나 더 있네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뭐 해야만 한다? 허락해야만 한다죠? 그는 허락해야만 합니다. Let. Let whom? The child. Child가 할 행동? Go back home. 됐습니까? 그는 그 아이가 집에 가도록 내버려 둬야만 한다. We should let the child go back home. 됐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뭐 되는 거예요? 납치범 되는 거죠. 안 그래요? We should let the child go back home. 됐습니까? 네. 자, 허락하다 let 말고 하나 더 있는데 A로 시작하는 거. 그쵸. 좀 이따가 allow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똑같은 뜻이잖아. 이것도 허락하다고, 이것도 허락하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t는 뭐해 줄인 말이죠? 그쵸. 우리가 뭐뭐 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뜻이니까.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입니다. let us. 아, let us. 이거 아니에요. let us. help죠. Help whom? The boy. Carry the boxes. 이건 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 남자 아이가 상자 돕자 이 뜻이죠. 우리 남자 아이가 carry the box 하는 거 도와주자. Let's help the boy carry the boxes. 오케이. 그래서 쭉 풀어봤고요. 답이 두 개 되는 건? 1번. 되나요? 네. Okay. Anna heard someone asking for help. 그래서 Anna는 어떤 누군가를 들었어?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됐습니까? Okay. 도움 막 요청하는 중인데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또 다른 대답 가능합니까? 네. 그쵸. Did you see my brother riding a motorcycle? 그쵸. 너는 어떤 누구를 뭐 했니? motorcycle 타고 있는 나의 brother를 보았니? 타고 있는 중인데 볼 수 있나요? 그쵸. 그 다음에, mom makes us water the flowers. 됩니까? 오케이. 물 주고 있는데 시키면? 짜증나죠.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는 이게 형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 허락합니까? 아니요.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 뭐하러 허락해. 벌써 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이 녀석 공통점 전부 다 지각 동사가 아니고 뭐다? 사역 동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 Let's help the boy carry the boxes. 또 다른 답 가능합니까? 네. 그렇죠. 어우, 눈치챘네. 어떤 답도 가능합니까? Carry the boxes. 그렇죠. 이게 되는 이유는 전부 누구 때문이야? 헬프가 뭐라서? 그렇죠. 중사역 동사라서. To help A to do 되고, help A to do.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하기로 한 거. 그냥 지나갈 뻔 했네. We should allow the child to go back home.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죠.
allow랑 let이랑 똑같이 허락하다 내버려 두답니다. 근데 let은 회비를 냈고요. allow는 회비를 안 냈어요. 회비 낼 이유도 없습니다. 얘는 시키다 동사도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선생님 뭐 이런 거 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다른 문법과의 연결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리고 일단 됐나요? 자, 다른 문법과의 연결성은 뭐냐?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일단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나 좀 배웠어 이러면서 나 조동사 있는 수동태 알아 이러면서 됐습니까?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와장창창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걸 수동태 만들 때는 꼭 얘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 여기는 let인데 왜 allowed로 바뀌지? let은 수동태 안 쓰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받아야만 한다? 허락 받아야만 한다. 뭐 하는 것을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누구에서 by. 이건 그냥 알아 그냥 봐두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거 나중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배울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 됐습니까? 그런 거 다 모를 것 같죠? 다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참, 한 가지를 안 했네? 뭐, 뭐란 얘기인데요? 어디 갔지?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엄마가 만들죠. 누구? 꽃들을. 꽃들이 물을 줘요. 물을 주물 당해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바뀐다? 해도 방금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물을 줍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물 뿌립니까? 우리가 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 원형이라고. 근데 꽃들이 뭐 꽃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꽃들이 아 나무한테 물 줘야 되겠다 이럽니까? 아니죠. 꽃들이 물을 줍니까? 물 뿌려집니까?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이렇게 된다. 똑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하고 나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건지 이 행동을 당하는 건지 또 꼭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방접종을 하나만 더 하면 오케이 일단 정상적인 문장부터 아니 여러분들 아는 문장부터 얘는 일단 없으자 자 난 니가 저 책을 읽기를 원한다죠? 네 그쵸?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된다. 자, 위에 문장을 해석하면 나는 네가 나를 원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그 책 읽는 것을 원한다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뜻인데 나는 그 책이 너에 의해서 뭐 되기를 뭐 되는 것 익혀지는 것을 원한다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수동태의 to 부정사랍니다. to be pp 결국 뭐를 만족하고 있냐 to 뒤에 뭐가 오면 돼 to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되죠. 그럼 to 뒤에 동사 원형 왔습니까? 네. 그렇죠. 얘는 무슨 시 그렇죠. 형용사잖아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만간 배우게 될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내 의자를 고치게 했다 됐습니까? 무슨 시제? 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시켰다. Have. 그렇죠. Have를 쓰면 안 되는 거죠. I have 시켰죠. Whom? Him. Him. Him이 할 행동. Fix my chair.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놓고 만년필을 자꾸 물어본다. To fix my chair 해놓고 만년필을 자꾸 물어본다. 맞습니까? I had him fix my chair. 선생님 시제 일치요. 말해서 fixed 이러면 안 돼.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았다. 무슨 시제? 그래서 her mother가 뭐했다? 없어했다. Whom? Her. Her가 하는 행동. What she not is.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뭐 시제 일치랍시고 이러면 안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설거지 하고 있는 그녀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 형태도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washing the dishes 되고 washing the dishes 이 형태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쵸, 워크북 들어가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